우리 동네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나물 용어입니다. 이건 표준어와 좀 거리고 물동이 나물이라고. 제가 뜯는 나물이 20몇 가지 중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겁니다. 독특한 향과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임금님에게 올렸다고 해서 어수리 나물이라고도 한답니다. 그 외에도 봄나물이 지천인데요. 기름나물. 예. 예. 끓일 때 맛은 좋은데 아직 여기 원장님 아시죠? 일찍 난 나물이 있고 그죠? 늦게 난 나물이 있고. 예. 그리고 원장님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저희 동네는 사리나무라 합니다. 이건 뭐고요? 예. 오늘 씹어보세요. 씹으면 됩니다. 이것이 와 빗자루는 사리와 닮았다고 사리나물이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. 피디님이 나물 다 밟고 있습니다, 저. 온 천지가 나물이니까 네. 그냥. 이거 뭔지 아십니까? 이 꽃이 참 예쁘네요, 그냥. 네. 그죠? 이게 초롱처럼, 이렇게 은초롱처럼 이렇게 네. 딱 고개 숙이고 있는 건데. 둥글레. 아, 예. 둥글레. 이게, 이것도 이파리 뛰다가 모으면 됩니다. 네. 아, 네. 그렇죠. 예. 이건 독초가 아니기 때문에. 저도 이래 산나물 몇몇 특이한 게 그 말고는 혹시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씹어보거든요. 그렇죠. 씹었을 때 약간 쓴맛이 나는 거, 혹시나 씹었으면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건 아닌 거면 또 살짝 데치면 많은 건 또 커버가 되니까. 하지만 봄나물을 딸 때는 혹시 독초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. 곰치와 비슷하게 생긴 동이나물과 산마늘과 비슷하게 생긴 박새는 먹으면 안 된답니다. 나물을 다 따고 이제 내려가는데요. 원장님 밟았어. 뭐. 원장님 이거 뭔지 아십니까? 산삼이네, 산삼. 야, 원장님 밟으셔. 야, 이 산삼밭이네, 이거. 네, 제 산삼밭입니다. 아, 그럼 진짜 이야기해 줘야죠. 조심해서 오지. 약 13만 2천 제곱미터의 취엄만 씨의 산. 그 넓은 산비탈 한쪽에는 취엄만 씨의 산양삼밭이 있는데요. 자색나물도 지천에 산양삼도 씨만 뿌려넣으면 그렇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여기 그거잖아요. 장례삼이죠? 심어. 예, 산양삼, 장례삼. 뭐 3년 이상만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 잎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5엽. 3년이 훌쩍 넘은 산양삼. 과연 얼마나 잘 자랐는지 조심조심 캐보는데. 모양이 조금 좋네요. 특이하죠? 네, 아주 그냥 잔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. 이 삼이 흔히 얘기하는 이 종류 중에서 제가 조복산삼이라는 개념, 새가 이 삼씨를 먹어가지고 배설이 있는 똥을 갖고 했는 거니까 일반 삼이 길쭉하지 않습니까? 딱 해보면 여기는 약간 좀 길쭉한 것보다 좀 상당히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 좀 그럴 겁니다. 귀농하기 전부터 예. 나물 아셨어요? 나물이 낫자도 몰랐습니다. 예. 와가지고 이제 했다 예. 보니까. 예. 제 그때 돈은 없죠. 제 땅은 없죠. 특별한 농사 기술은 없죠. 경기를 몰지도 모르죠. 그럼 뭐 할까 했을 때 우리 내 고향 땅이 저 산이 있으니까 산에 나물이 많다 제가 산에 그럼 이 나물을 갖고 그냥 영천 5월장 팔면은 그래도 몇 푼이나 벌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 거예요.